안녕하세요. 남상수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마리노 미술관입니다. 리오데자네이루의 대표적인 관광지, 거대한 예술상 옆 동네에 위치한 곳인데 브라질 작가들을 선정해서 작품을 구입하고 또 전시를 하는 개인 미술관입니다. 입장하고 들어가니까 정원에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식물들과 근사한 분수대가 보입니다. 문에 들어서니 이렇게 또 친절하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군요. 마치 기빈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미술을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어서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날은 수요일이었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입장료가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정말 개이득이죠? 이곳은 미술관이라기보다 아주 멋지게 꾸며진 집처럼 편안합니다. 정원에는 분수도 있고 작은 연못도 있어서 산책하기도 딱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도 살았었던 이 집에 정말 알차게 미술 작품들을 꾸며 놓았습니다. 브라질 미술은 색채가 좀 강렬하고 터프한 느낌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거대한 환경과 색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넓은 공간에는 커다란 작품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정말 색채가 참 강렬하고 독특하네요. 아니, 대체 얼마나 많은 재료가 있길래 이런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정말 그럴만합니다. 1904년 출생한 호베르토 피사니 마리뉴라는 분이 만든 미술관인데 이분은 브라질의 기업인으로 1925년부터 2003년까지 미디어 재벌인 그루프 글로벌 소유주였으며 이 기간 동안 회사를 신문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확장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고 자란 마리뉴 씨는 신문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는 나중에 편집장이 되었고 브라질에서 가장 큰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레드 글로벌이라는 브라질 TV 채널을 설립하고 회장을 맡았습니다. 현재 123개의 방송국과 제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리뉴 씨는 1970년대까지 남미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브라질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 건물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답니다. 리우데자네루의 자카 레파우가 공항은 로베르토 마리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진짜 정말로 장난 없는 분이었네요. 아쉽게도 2003년 98세의 나이로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해서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보통 전시장과는 다르게 자연광을 그대로 살려 전시를 하고 있죠. 은은하게 들어온 햇살과 창문 사이사이로 보이는 풍경과 식물이 정말로 근사합니다. 이번 전시는 마리뉴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부터 활동한 작가들과 현재도 활동 중인 영한 작가들의 작품까지 폭넓은 세대가 아우러진 전시였습니다. 전시 공간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을 위한 아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미술관 옆에 정원이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브라질 미술은 해학적인 그림도 상당히 많아서 흥미롭습니다. 이건 정말 저를 그려놓은 것 같아서 한참을 들여다봤네요. 그림은 감상을 하고 난 후 미술관 바로 옆에 카페에서 여유롭게 여행의 묘미를 즐기러 갑니다. 카페 내부는 아담한데 테라스에 공간이 있어서 햇살을 즐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참 좋습니다. 브라질어를 몰라서 그림을 보고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등장. 바나나 케이크와 커피를 주문했는데 비주얼은 일단 합격. 아, 그런데 이게 뭐야? 잔이 뜨겁습니다. 유리잔에 담긴 커피 사진이라서 시원한 음료인 줄 알고 주문을 했더니 뜨겁습니다. 진짜 순간 벙찜. 이것도 아이스커피를 즐기진 않네요.
커피는 고추가 들어간 커피인데 커피에서 매운맛이 납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참 놀랍네요. 그런데 뜨거운 커피에 매운맛이 감도니까 또 맛이 중독성 있게 끌립니다. 처음 맛보는 기묘한 커피입니다. 미술관 앞에는 정원도 있어서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잔잔한 연못도 있고 여기저기 식물들도 가득합니다. 날씨까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